기묘한 문장은 한 종교의 기도문으로 밝혀졌는데요. 그럼 이것도요? 이것도 주문 같은 걸까요? 이런 그 이름 있는 산에는 보면은 좀 그런 일들이 뭐 1년에 한 해에 보면 한두 번씩 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, 보면. 네. 지난해 6월 금정산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뭐죠, 저게? 보물이 표석비에 거울을 붙여둔 겁니다. 에? 거울을요? 저건 사진만 봐도 좀 기괴한데요? 그렇죠. 실리콘으로 단단히 붙인 탓에 망치로 깨부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. 아이고. 왜 하필 거울이었던 걸까요? 아이고, 저게. 그 어떤 금정산에 전기를 뭐 뺏으려고 하는 그 나쁜 제의로 아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이런 경우를 보니까 좀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. 산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시민들이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. 괜히, 그렇죠? 네. 그렇다면 이번 글자 역시 주술적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? 혹시 무속신앙에서 사용하는 문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무속인과 산을 찾았습니다. 금정산은 원래 도가 돗줄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돗줄이? 일부러 그렇게 막 쓰지는 않을 텐데. 영험하기로 이름난 산에 새겨진 여덟 글자. 악령을 쫓는 흉문 같은 건 아닐까요? 예전에는 이렇게 비석이나 뭐 문 기둥이나 문에다가 이렇게 비방을 한다든가 예방 뭐 글을 써서 나쁜 애군을 넣어서 이 터의 기운을 나쁘게 하는 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녹산면 미음 유문갑이야. 근데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금 기운이 하나도 죽은 곳이 없어요, 여기가 지금. 근데 이제 글문의 뜻에는 예방이나 비법에 대한 건 아니다. 그리고 이 터에 지금 기운이 다 살아있다.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에는 뭐를 암시하고 지시하는 것 같다. 내 생각에는.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. 무속 신앙과도 무관하답니다. 그럼 뭐죠? 취재진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해도 44개입니다. 주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등산로에서 발견됐는데요.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. 여기도 노산면 윤곽이라고 또 적어놨습니다. 똑같은 문장을 44개나 발견하는 동안 누군가가 직접 쓰는 장면은 전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.